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요. 나스닥 지수는 나홀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큐어백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죠. 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5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해서 불투명해질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간밤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3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나온 백신 관련 종목도 있습니다. 바로 노바백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바백스의 백신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93%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2% 넘게 상승했고 18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드입니다. 2분기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이 장전에 포드의 CEO가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최근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프리마켓에서 이 3%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장 시작과 함께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포드는 마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간밤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뉴욕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 79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가 시장에 전혀 반영이 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오히려 최근 이용자 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요. 에어비앤비 오히려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제프리즈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854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엔비디아의 AI 관련 매출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ARM 인수로 회사의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4.7% 넘게 급등했고 7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네스트 컴퍼니입니다. 제시카 알바의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이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이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은 좋았습니다.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이 월가 전문가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이 구겐하임은 이 더 어네스트 컴퍼니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7% 넘게 급락했고 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